안녕하세요. 더 히든레벨스의 상그리아즈입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게임은 건볼트 크로니클스 루미너스 어벤저 IX입니다. 게임은 인티크레이트에서 개발하고 퍼블리시했으며 2020년 1월 2일에 출시되었습니다. 한국 스토어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아 해외 스토어를 이용하셔야 되며 $14.99에 판매 중입니다. 저희는 이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 리뷰 코드를 제공받았습니다. 스토리는 뭐 조금 뻔한 뭐 세계가 멸망한다 어쩌고 저쩌고 등등등 약간 그 롱맨 메가맨 시리즈하고 비슷한 스타일의 게임입니다. 주인공 디자인도 상당히 메가맨이나 그런 그 뭐지 일본 플랫폼 게임에서 등장하는 그럴 법한 디자인이고요. 공격은 총, 기본적으로 총이 있고요. 건볼트니까 건이 있고 그 SP 기술이라는 게 있고 EX 무기가 또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약간 복잡할 수도 있는데 한번 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재밌고 다양한 되게 화려한 그런 기술들을 아주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. 주인공의 이름은 아큐라인데 왠지 모르게 일반인들은 그를 IX라고 부릅니다. X라고 부릅니다. 왜 X가 됐는지는 정확히 저도 지금 영상을 플레이할 때 이 첫 번째 미션만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. 지금 기본적으로 총을 쏘고 이 가만히 있으면은 아래 왼쪽에 보시면 총알 그 탄약 같은 게 있는데 그 탄약이 있는 동안은 자동으로 회피를 합니다. 그 대신에 탄약이 없어지고 탄약을 전부 다 사용할 경우 체력이 다 달기 때문에 이제 데미지를 받기 시작합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 갑자기 실드가 생기면서 보호를 해주죠. 좌측 상단에 위쪽에 있는 게 체력바, 아래쪽에 있는 거는 EX 무기바입니다. 지금 당장은 EX 무기가 없기 때문에 이 밑에 바는 현재로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처음에 시작할 때는 EX 무기가 없진 않고 레이저 쏘는 거 하나 있고 첫 번째 그 보스들을 죽이면 메가맨 시리즈하고 비슷하게 그 보스가 사용하는 무기가 EX 무기로 등록이 됩니다. 그리고 SP라는 공격이 있는데 SP 공격 Y 버튼으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초필살기 같은 거로 한 스테이지 한 번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 그 저 밑에 세 번째 그 칸 하나 있는 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초필살기 게이지 아닌가 봐요. 지금 제가 B를 눌렀더니 그 EX 무기를 사용했더니 조금 떨어지네요. 하여튼 한 번 밖에 사용할 수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그뭐 영상은 보시면 좀 뻔하실 것 같고 LB 버튼으로 대시가 가능하고 X 버튼으로 공격, A 버튼으로 점프 뭐 이런 식의 아주 흔한 게임인데 제가 해본 바로는 꽤 재밌습니다. 아주 화려하고 게임도 화려하고 대시 같은 능력을 사용해서 피하는 것도 재밌고. 벽점프라던가 뭐 여러가지 요소가 있어서 너무 조작이 어렵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화려한 액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더라고요. 네, 그럼 저는 이만 여기까지 떠들고 물러가겠습니다. 계속해서 이 채널에서는 한글화된 엑스박스 1 게임을 소개해드릴 예정이오니 좋아요,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말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
甘い。手よ。この武器、当ててないみたい。甘い。手よ。甘い。 その程度かいくつ。そう、熱せよ。そんな影の、とどめだ。あ、アキラくん、ええ、何、エンマ、今だよ、早く。いいから早く。ちょっと今の声、なんか、まっこ、 気持ちの悪さは。ここは。 ヒクスさん、僕はジンティ。マリア、外の見張りに。おい、マリア、一人で行くなって。俺も行ってくるよ。ヒクス、の兄貴、ちょっと二人とも、すみません。ヒクスさん、みんな外の人には二人だけじゃ不安なんで、僕も見てきますね。おいさ、任された。 真っ白な鋼鉄鎧をまとって、希望の歌姫ロロを引き連れて、マイナーズたち。いやー、誰が吹聴しているのかは知らないが。そうかな、さっきの戦闘だって、そんなこと、だからきっと、あなたは私たちマイナー。勝手に思われても迷惑だが。昔を生き残ったのは、ひょうたたちも、 ああして明るく振る舞ってるけど、だからその、ずうずうしいかもしれない。そうか。うん。活動拠点を提供してくれるなら。本当に？何かしてほしいことがあったら言え。 自分の家だと思ってくつろいでいいから。